한국 가입 방송 식으로 4월 끝자락에 놓였습니다. 만물이서 생기를 놓고 산천초목이 흐름을 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가수님 두 분 이렇게 초대석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심웅 가수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말씀. 자, 안녕하십니까. 가수 신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희 우리 가수님 또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인사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대희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신웅 가수님 음악을 접한 그 시기와 그 동기가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복싱하고 축구 같은 부기종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님이 중학교 2학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하던 시절에, 락하고 이제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를 보면서, 그때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기타리스트? 네. 그때부터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다가, 노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띄고 가시죠. 네, 기타리스트, 그러면 신기하면 기타를 하실지 얼마나 되시죠? 지금 한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정도. 그럼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예, 이렇게 중학생 때. 네. 아, 그래서 이제 기타를 잘 치시고. 뭐 주로 이제 헤비메탈이나 락 정도. 락 정도.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 또 그 기타를 하면서 제일 선호하는 가수 그 포크송도 있고 락도 있고 전통 뭐 트로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가수 고 김현식 씨를 되게 존경하는데요. 김현식 씨요? 김현식 씨. 아, 김현식 씨. 강경화로 들어가서 지금. 네, 김현식 씨가 내 사랑 내게 때. 예, 맞습니다. 하신 거. 예. 네. 아, 그 노래 나도 참 좋아해. 네, 그분은 생전에 사랑의 소외계심으로 노래를 많이 하셨고, 아. 네. 남들이 보기에 그냥 알콜 주자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잘 좋아했네. 알콜로서 자기 이제 피를 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여러 번 하나씩 희생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는지 못했는데, 저는 한국 가요 방송의 대표이면서 가수 이승대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가수들이 보면 보통 그 자기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천부적인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현식 씨는 어떤 끼를 가지고 계신가요? 김현식 아니죠, 우리 신문 가수. 예. 예.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끼를, 어떤 기타를 치고 노래도 하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음악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길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오래 했지만 그럼 어떤 어디서 또 어디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떤 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시청자는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호신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우리 신문 가수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어렸을 때는 교회 음악도 좀 많이 했었고, 교회? 예, 교회 음악도 많이 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는 건 가수라면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나, 네,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평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픈 사람은 안 아프게.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 기쁘게. 그러니까 음악으로 이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표시지 내. 예, 그런 가수가 진정한 가수다. 예, 진정한 마음. 예, 진정한 마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주로 어디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태 이제 음악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디서 많이 하시죠? 저는 뭐 장애인 센터도 눈을 못 보시는 분들. 아, 장애인 센터. 그런 데서 좀 좋습니다. 네. 그 음악으로 이렇게 우리 신문 가수님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데, 앞으로도 음악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같이 공유하고 봉사하면서 가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신문 가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음악의 그 목표라든가 앞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또 시청자분들이 네, 저도 뭐 김현식 씨처럼 사랑의 소외계실을 좀 사랑 좀 쪽방에 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노숙자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가 또 많이 하고 싶고요. 제 음악이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인 오늘 우리 신문 가수님 오셨는데 이제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음악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가수 우리 한국의 전통 또 라이다든가 또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신문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이대희 가수님이 또 함께 하셨는데 노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좀 노래를 좀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예. 네. 주로 무슨 노래를 시제가 좀 그 구제를 들어보니까 조용필 씨가 뭐 서울서울서울이나 뭐 그런 조용필 씨 노래 있잖아요. 그 많이 따라 부르면서 한강 고수금 재봐서 막걸리 먹고 친구들하고 나이트하고 술 치면서 그 이 노래 저 노래 부르면서 좀 재밌게 놀았습니다. 내 사람들에게. 예. 그때는 이제 그 우리 한국 음악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죠? 노래를? 예. 예. 입문은 그렇게 했는데 뭐 사실 어디 뭐 대학 나오고 회사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못 했는데도 예 그 꿈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 노래하고 있을 때가 참 즐겁고 다른 분들 행복해 하는 거 그때도 보람을 느끼고 아무튼 그 좋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꿈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지금 와서 노래를 가수가 되겠다는 이 꿈을 이제 지금 와서 실현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뭐, 네.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또 현실화되고 예전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뭐 입자로 생각하면 그것이 입자가 되고 또 파동으로 생각하면 흩어지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걸 버리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기다린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재였던 뭐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착정을 하고 우리 마음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실현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대희 가수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 함께 잘 하셨는데 앞으로 그 본인이 직접 남의 노래만 지금 가지고 하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노래는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대중 앞에서 쓸 수 있고 대중 앞에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전통 트로트 가수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용필 가수님이 가장 그 노력도 많이 하시고 조용필 가수님 재능도 있으셔서 노력도 많이 하신 거 그런 걸 겸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조용필 우리 선배님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를 주로 대표곡이라고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아, 조용필 선생님 노래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 창밖의 여자와 그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그 노래를 하나의 그런 창밖의 여자. 아, 그렇군요. 우리 7080 시대에 우리 조용필 우리 선배님 가수님은 아, 대단한 인기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 창밖의 여자 하면 뭐 여자들이 그냥 막 오빠 분대 하면서 어? 아, 그러셨구나. 앞으로 어떤 또 이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할 것이고 또 노래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걸 또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짤막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로서 이제 이렇게 즐기기 위한 것도 좋지만 좀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 외향을 내던거나 어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약간 그런 사람들 많이 대결하고 이런 공연을 같이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의 지금 정통 트로트가 사실 우리 글로벌 시대에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 한국의 전통을 살려서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선두 지자가 되는 우리 이대희 가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대희 가수님 보니까 뭐 노래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마냥 그 노래를 좋은 노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소외된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님께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이대희 가수님한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이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이 경기도 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데, 우리 가수님들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다 보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사이트를 두고 있고 많은 가수님들이나 뭐 각계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하시고 있는데 우리 그 전통 우리 한국 가수가 되는 또 봉사를 솔선수로 하는 이런 우리 가수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신문 가수님 시청자님한테 앞으로 그 소감 한 말씀 마치고 이렇게 아예 다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말씀 가지고 돼서 기쁨은 함께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함께 나누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혜는 있지만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참가 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우리 신문 가수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희 가수님,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아, 아무튼 이런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반갑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일이 되더라도 추천자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들과 우리 그 친구분들이나 처음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문 가수님 또 가수 이대희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참여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의 그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 많이 선전해 주시고 또 녹화 방송도 많이 하셔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모금되는 우리 한국의 가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 찾아오셔서.